이번에는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. 어떤 소문? 기가 약하면 점집에 가면 안 된다. 그 말이 진짜인가요? 그건 개소리지.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기가 약해서 이런데 오면 그건 아니지. 기가 약한 게 아니지. 응? 이런데 오면 왜 다 귀신 씌어서 간다? 그러니까 오지를 말아야지. 왜 와? 귀신 씌우려고 와? 귀신을 벗겨주는 곳이 무당집이요. 귀신을 씌우는 게 오는 게 아니라. 근데 그런 건 있어. 이제 삼신이라고 해서 애 가진 사람이 이제 큰 저거 아니면은 안 오는 게 좋은 거고. 아, 이미 임산부는 안 오는 게 낫다? 이제 태아가 먼저잖아, 어쨌든. 뭐 여기서 뭐 귀신을 씌인다는 거보다, 그러니까 막 이런 데 와서 올 수는 있어. 오면은 우린 절은 안 시켜. 법당에다가. 왜 태아가 먼저잖아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난 뭐 저런 데 가도 안 하는 거, 결혼식 가든지, 그런 데 가도 인사 안 하거든. 인사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. 아, 원래 임산부들은 웬만한 그냥 절도 안 해. 제사 때도 절 안 하는 거야 원래 임산부들은.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, 그리고 우리가 애 낳고 7일 부정가이라고 하잖아. 뭐 7일 안 해. 올 일은 없겠지. 7일 안 해. 올 일은. 그런 사람들 그런 건 조금은 주의하지만, 귀신을 떼어주는 곳이요 여기는. 귀신을 붙여주는 곳이 아니라. 응? 근데 신기가 많은 애들이 오면은 몸으로 치이는 건 있지. 그래서 그런 사람들, 근데 여기만이 아니야, 그거는. 그 사람들은 잘 그걸 가라앉히든지 뭔가 해야 되지만,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아. 여기 오면 귀신 쉬는 곳 아니에요. 있는 것도 띄워줘, 알아서.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,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헛소문이야, 헛소문. 그 다음 편에는 임산부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. 신기하네. 처음 알았어요.